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는 팔색조 배우들. 그 중에서도 날렵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액션을 만났을 때 스타는 더욱 빛나는데요. 시청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액션 스타, 지금 만나봅니다.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액션, 멜로, 코미디까지 모두 섭렵한 배우 이정재 씨인데요. 액션 끝판왕. 이번엔 도심을 뒤흔드는 액션 가이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액션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였다고요. 액션을 찍으면서 이제 어떤 기술이라든가 뭐 어떤 동작의 뭐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운동을 꽤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형적인 거가 좀 모습이 파이터의 모습이 나와야지 뭐 좀 저 사람이 싸움을 좀 잘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 것이 좀 첫 번째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잖아 우리가. 액션 연기에 통달한 배우 이정재 씨, 나이를 믿을 수 없는 움직임과 또 표정에서 풍기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까지 내공이 대단한데요. 영적인 상이다. 믿고 보는 명품 배우 이정재 씨, 액션의 교과서네요. 자, 이번에는 액션을 사랑한 여자 스타들을 만나봅니다. 배우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총벌여! 청순함의 대명사 김태희 씨가 확 변했습니다. 뛰고, 구르고, 꺾고, 던지고, 액션으로 큰 호평을 받았었죠. 이에 질세라 남자도 하기 힘든 시원시원한 와이어 액션을 선보인 배우 전지현 씨. 내가 갈 데가 없다고.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화끈한 액션 연기로 여전사 이미지를 구축. 일약 스타덤에 오른 배우 김수현 씨가 있죠. 하지만 이들도 넘지 못할 불굴의 액션 스타가 있었으니 액션을 선보인 작품만 무려 8편에 달하죠. 액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배우 하지원 씨인데요. 탄탄한 몸매부터 액션에 최적화된 그녀. 게다가 액션 연기에 제대로 빠진 배우죠. 제가 좀 단순해서 전 한 가지 빠지면 좀 한 가지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액션 연기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그녀의 열정. 정말 몸이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고약 먹고 있어요. 액션 스타에게 건강관리는 필수겠죠. 그나저나 액션의 여신이 탐나는 남자가 있다고요? 상남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합 200점? 합 200점. 아. 한번 같이 해보고 싶긴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점수가 아깝지 않은 남자, 먹는 것부터 남다른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달리는 승용차에 매달리고 기저귀 튕기는 고난도 액션은 기본. 작품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비주얼까지 포기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정한 액션 스타인데요. 근데 그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네. 이렇게 열심히 뛰었던 적이 없어요. 아, 허벅지가 터지는 순간. 허터. 낙엽이 하나 제 어깨에 떨어져도 나무를 흔들 기세였어요. 음식의 유혹도 뿌리치고 액션에만 매진한 하정우 씨. 쟁쟁한 액션 배우 사이에서도 가히 돋보이는 존재인데요. 너무나 정동 무술 감독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그에게 러브콜이 쏟아지는 이유를 알겠네요. 다음 만나볼 스타는 배우 김수현 씨. 그에게도 액션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작품에서 보인 강렬한 액션 연기로 눈도장 제대로 찍었죠. 잘 부탁한다. 안다 해도. 차세대 액션 스타를 노리는 입이 쩍 벌어지는 명품 몸매와 민첩한 몸놀림까지 연습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자세가 예사롭지 않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새내기 액션 스타 배우 김수현 씨였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액션 스타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사이트 한상원이었습니다. 네, 앞서 뉴스